보시면은 슬리퍼리 패드라고 해서 앞쪽에 굉장히 미끄러운 패드 위에 제가 비눗물을 제가 뿌려서 뭐 겨우 빙판길이나 미끄러운 눈길, 오름, 살짝 오르막을 제가 제한을 해놨어요. 제가 이런 미끄러지는 것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후륜 차량을 준비했는데 이런 오르막 미끄러운 데서 이제 후륜 차량은 어떻게 될까요? 뒤가 도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엑셀을 밟게 되면 뒤가 휘청휘청 거려요.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엑셀을 밟았을 때와 저희 제규어의 기술인 올서페이스 프로그레스 컨트롤을 이용해서 갔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앞쪽 휘청에 가서 오르막에서 한번 엑셀 한번 밟아볼게요. 제가 한번 엑셀을 밟아서 한번 올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잘 안 올라가지고 헛바퀴 돌고 안 올라가죠, 지금. 네. 지금 뒤로도 밀리고 있어요, 심지어 엑셀을 밟고 있는데. 자, 이 상황에서는 원래 여기만 미끄러워서 다행인데 원래는 이제 뭐 빙판길, 뭐 오르막 가면은 뒤로 밀리면서 뒤차와 충돌할 수도 있고 옆으로 틀려지면서 옆에와 충돌할 수도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저희 기술인 올서페이스 프로그레스 컨트롤 사용해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버튼만 클릭해 주시면은 자 여기 노란색, 청년색 바가 생성이 돼요. 네. 이 상태에서 새 버튼 클릭하시면은 채워집니다. ASPC 켜짐이랑과 동시에 노란색 바가 채워지게 되는데 자,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면은 화살표가 쭉 올라가요. 그리고 마이너스 버튼 누르면 쭉 내려가고 이게 지금 속도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3km부터 30km까지 조절해 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km에 맞춰놨어요. 자, 이 상황에서 제가 이제 브레이크를 뗄 겁니다. 그럼 얘가 제가 엑셀을 밟지 않아도 설정된 속도에 맞춰서 가속을 해주게 되는데 그냥 가속을 해주는 게 아니고 방금 휠스핀 난 거를 인식을 해서 억제를 해주면서 가속을 해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10km에 맞춰놓고 브레이크 뗄게요. 자, 이제 앞으로 해서 다시 세팅하고 앞으로 가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쭉 가면은 자, 휠스핀 쭉 날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얘가 휠스핀을 억제를 하면서 가는 모습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얘가 삐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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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느껴지시죠? 아까는 아예 못 올라왔는데 지금 올라오게 됐어요. 또 이제 좀 휠스핀 좀 더 심한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가 좀 미끄러운 걸 좀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계절용 타이어를 제가 껴놨거든요. 이제 윈터 타이어와 이 기능을 사용하면은 방과 같은 휠스핀도 거의 안 나요.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여름철에는 많이 쓰이진 않고요. 이제 겨울철 빙판길 오르막에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실제로 저희 이제 제규어 오너분들이 이걸 이제 배우고 가셔서 내 차에 이런 기능이 있었어 하고 가셔서 다음에 오셨을 때 잘 알려주셔가지고 겨울철에 굉장히 안전하게 운전했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